KBS 기독교 TV 4인 4색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기독교 대안교육이 답이다. 이제 네 번째 마지막 강의입니다. 교육의 대안을 찾아서 이 내용으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대안교육 현장에서 15년 오면서 공교육 현장에서 15년 동안 경험하거나 하긴 했지만 느끼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것을 하나님 은혜로 대안교육 현장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걸 느꼈어요. 예. 제가 2014년일 거예요. 2014년 5년 이쯤일 때 제가 우연히 이제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겠어요. 보게 됐어요. 초임 발령 때부터 이렇게 대안교육 현장 오면서 제 안에는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노력했는데 늘 보면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묵상하면서 하나님 왜 내가 하는 일은 항상 만족스럽지 못할까요? 왜 내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늘 70, 80%에 머물고 100%의 만족감을 못 느낄까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그거는 네 힘으로 했기 때문이지. 네가 네 힘으로 하다가 막히면 나한테 도움을 청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나를 너를 통해서 내가 일하게끔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네가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비우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예. 네 마음속에 중심이 누구냐? 네 마음속의 중심이 너인 상태에서 네가 열심히 계획하고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나한테 넘겨주면 내가 네 마음에 들어와서 너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건데 네가 마음의 중심이 있어갖고 네 마음대로 하니까 늘 최선은 다하지만 한계를 느끼는 거다. 그렇게 말씀 주셔서 아 그럼 내 마음의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아이들도 바라보고 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들었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마음의 빈자리를 중심이었던 자리를 비워놓고 하나님이 오시게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내가 갖고 있는 이 자아를 내려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바로 이 내 자아입니다. 내가 지난날 아이들 잘 가르쳤던 경험들 네. 이것도 내려놔야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갖고 가는 교육 철학, 신념 이런 것도 내려놓고 네. 또 나의 교수법 또 내가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그런 중요한 애 가치관들도 다 내려놓고 심지어 내 자존심, 감정까지도 완전히 내려놔서 내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된다. 네. 그래야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내 마음이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실 수 있구나 네. 이걸 알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교육하게끔 비워드려야 되거든요.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내가 교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자녀 교육하게끔 나를 비워야 되는데 나의 지난날 특히 나를 키워주셨던 부모님의 이 역량 그대로 갖고 자녀를 지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물림 되어 갈 뿐이지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은 마음의 상처, 아픔을 치유하는 거라는 걸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요. 자라나면서 많은 아픔과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으면서 자라나요. 네. 이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대물림 됩니다. 그래서 자라나서 어른이 되면 바로 제일 가까운 사람한테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한테 특히 여학생들한테 고등학생들한테 특강할 때 그럽니다. 내가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결혼할 대상을 잘 선택해라. 네.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 하면 특히 조심해야 될 사람이 있다. 자수성가한 사람. 우리가 자수성가했다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네. 어려움, 역경, 고난을 헤치고 성공한 사람이니까 자수성가한 사람 대단하다. 그런데 이 자수성가한 사람이랑 결혼하게 된다면 네가 꼭 명심해야 된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해줘야 된다는 걸 잊지 마라. 이 사람은 자수성가하느라고 많은 아픔과 상처를 딛고 이겨냈기 때문에 그 상처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사람한테 사랑받기는 어려울 거다. 네가 사랑을 해줘야 되고
품어줘야지. 그래서 내가 결혼할 대상으로 품어줘야 되겠다 한다면 결혼해야 되지만 저 남편한테 내가 사랑받아야지 한다면 너는 불행해질 거다. 그러면 네가 행복하게 사랑받으면서 살고 싶으면 어떤 사람을 선택해야 되냐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잘 받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는 남자를 선택해라. 그럼 그 사람은 사랑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런 사람을 만나라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여하튼 이 대물림 되어 가요. 상처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처가 심지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해주는 것도 상처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잘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상처로 작용하는 게 말과 글입니다. 말. 요즘 뭐 연예인들이 그 댓글 써진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사람한테 받은 말 때문에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그죠? 이 말과 글은 사실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어떤 상상을 하느냐면 옛날에 그 아담과 하와는 말의 파워가 있었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빚었다면 말의 파워가 있었겠구나. 하나님만큼 못돼도 분명히 파워가 강했을 거다. 그런데 이게 아담 하와가 사탄한테 넘어가서 죄를 범함으로 그런 권위, 능력을 많이 상실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지만 많이 상실했을 거다. 그럼에도 흔적은 남아있을 거다. 이런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말과 글이 힘이 있을 거다 했는데 요즘 그런 영상 보셨잖아요. 밥을 삶아가지고 빈병에다 넣어놓고 글자만 써붙여놨잖아요. 하나는 욕, 하나는 칭찬해주는 말을 써붙여놓고 일주일 정도 지나서 그대로 놔준 상태에 봤더니 곰팡이가 색깔이 다르잖아요. 거짓말, 뭐 욕하고 이런 나쁜 말을 써붙인 데는 냄새나는 누런 시큼한 곰팡이인데 칭찬의 말, 좋은 말을 써붙인 밥에서는 아주 예쁜 곰팡이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의 결정체도 있잖아요. 일본에서 물에다 똑같이 욕을 하고 나쁜 말을 써붙인 것을 얼려가지고 물의 결정을 보고 이쪽은 좋은 말을 써붙인 후에 얼려서 물의 결정을 봤더니 나쁜 말 한 곳에서 물의 결정이 막 일그러져갖고 나왔지만 예쁜 말을 써붙인 물은 결정도 예쁘게 만들어지는 거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물과 이런 밥 같은 사람의 말을 알아들 수 없는 이런 물질들이 사람 말 알아듣는가? 사람 글을 알아보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심지어는 그 식물에 글자 써붙여놨을 때 영향을 주고받는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게 뭐냐면 이건 대전의 어느 중소기업 회장님 사무실에 있는 거예요. 고구마 수중 재배를 했는데 칭찬이 비난이 글자만 써붙였는데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부모 교육도 이걸 보여주면서 이 고구마가 이거 사람 글자를 알아보겠냐고 그런데 이 영향을 받는 게 뭐겠냐. 하나님이 주신 사람에게 주신 말과 글에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산에 있는 어느 권사님 집 화분이에요. 권사님이 보니까 나무가 다 죽었길래 버리려고 했대요. 그러다가 버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조그마한 초록색 잎이 남아있길래 아이고 얘가 살아있구나 싶어서 버리지 않고 이거를 다시 물을 주면서 깐난 얘기하듯이 했대요. 얘야 사랑한다 이 물 먹고 잘 자라렴 하고 맨날 사랑한단 말 해주면 물을 줬더니 얘가 살아났대요. 다시 여기 잎이 하트 모양이 생겼어요. 네, 진짜다. 신기하잖아요. 네, 이게 나중에 더 커졌어요. 이렇게 다시 그래서 이게 돌고 돌아서 저한테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보여주면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말과 글을 잘 써야 된다고 강조했더니 또 저희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제 말을 듣고 실험을 했대요. 집에 가서 이거 집에서 실험했다고 근거 자료를 딱 보내왔어요. 인증샷. 오늘 가셔서 자녀들 앞에서 한번 해보세요. 혹시 예 무엇이든 다 됩니다. 진짜 이거 어느 어떤 내용이든 다 됩니다. 해서 이대로 나와요. 이거 참 신기하잖아요. 네, 이걸 제가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동창들 밴드에 올려주면서 야 이렇게 동식물들도 사람의 글을 보고 영향을 받는데 하물며 생명이 있고 사람의 감정을 그대로 읽을 수 있는 자녀들에게는 얼마나 영향을 주겠냐. 아버지들 말 조심해라 하면서 제가 올렸더니요. 제 친구가 야 나도 이런 실험 한 적이 있다 하면서 인증샷을 또 보내왔어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네 말이 맞아. 그럼 이렇게 보내왔는데 이 친구는 호기심이 뛰어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이렇게 실험을 하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상태에서 글자를 떼갖고 서로 바꾸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궁금해진 거예요. 이렇게 글자를 서로 떼서 바꿨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지켜본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요. 예, 죽어가던 게 또 살아났잖아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지금 부정 써놨지만 긍정의 나무였거든요. 그게 더 밑으로 막 뻗어 내렸죠. 이 친구가 보더니 이제 그랬어요. 야,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처음에 싹 날 때 무슨 말을 들었냐가 참 중요한 것 같다. 처음 싹 날 때 이 좋은 말 들으니까 더 뻗어 내리잖아요. 그러면서 야, 말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맞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전 사실 이 고구마가 우리 자녀라 생각하거든요. 유치원 때부터 청소년, 고3 졸업하는 청소년기까지 이 고구마 순과 같다고 보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자녀한테 해주는 말 이게 얼마나 영향을 주겠어요. 네. 글자 하나만 갖고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오늘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자녀에게 무슨 말 해줬는지. 그죠? 넌 앞으로 잘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이 너무 중요해요.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요. 우리는 옛날 조상들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욕을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도 농사짓느라 많이 힘드시다 보니까 화도 많이 내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이해가 되면서도 야 우리 민족이 다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애한이 많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들이 맨날 욕을 많이 해가지고 이 벼락 맞을 놈들 막 이런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벼락 맞았다는 거예요. 6.25 전쟁 때 폭탄 벼락 맞았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한테 맨날 우리 손조들이 이 빌어먹을 놈 해서 6.25 전쟁이 끝나고 3년 동안 기부미 하면서 빌어먹었다고. 이 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꾸중할 때도 이 크게 될 놈 차라리 이렇게 잘 될 놈 이렇게 꾸중해야지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민수기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딱 그러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하셨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교육은 저는 기다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다림. 자녀들은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믿고 기다려주는 만큼 성장합니다. 네. 네, 성장해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이 아이가 잘 될 거란 믿고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역할이 부모님의 역할이고 예. 선생님의 역할입니다. 아이가 학교 다니기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대안학교를 찾아옵니다. 저는 주로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요. 이 아이가 얼마만큼 힘들어했어요? 그럼 6개월이요. 그러면 제가 어머님 나는 이 아이가 학교 다니면서 6개월 동안 힘들어했다고 오늘 우리 학교로 입학하려고 오는데 그럼 이 6개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중환자실에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하는 걸로 생각할 거라고. 그 어머님은 아이가 6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했다가 이제 퇴원하면 자녀한테 무슨 말 해주겠어요? 야, 너 6개월 동안 병원에서 푹 쉬었지? 이제 퇴원했으니까 밀린 공부하자. 국어, 영어, 수학, 과학책 안겨주면서 공부를 시킬 건지. 아니면 야, 너 6개월 동안 병원에서 얼마나 힘들었니? 몸과 마음이 힘들었을 테니까 충분히 쉬어라. 쉼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것인지. 학교는 후자로 생각한다고. 아이한테 쉬어야 될 시간을 제공해 줘야 된다고 본다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아이가 6개월 힘들었으면 학교에 오면 바로 그날로 이 학교가 행복하게 여겨지지 않거든요. 네. 학교가 행복해지려면 실은 6개월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선생님하고 부모님이 한 마음 한 뜻이 되면 이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요. 줄일 수는 있는데 아예 없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다려줘야 돼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번째가 이해입니다. 이해. 이해는 아이들을 지도할 때 꼭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해라는 부분이에요.
아이가 처한 입장과 처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이게 교육의 시작입니다. 네. 이 겉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관심 갖기 쉬운데 겉으로 보여지는 이유 말고 숨겨진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정확하게 알아줘야 되거든요. 네. 제가 초임 발령 때 3년차 되는 내에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 얘는 첫날부터 지각을 했어요. 늦잠 자지 마라, 내일 일찍 와라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럼 얘가 감동을 받고 내일은 일찍 올 줄 알았거든요. 다음 날도 보니까 또 늦잠 자서 늦은 거예요. 그래, 너는 왜 늦었어 했더니 늦잠 잤어요, 죄송해요 그러길래 아 어제 감동이 약했나 보다 싶어서 제가 더 부드럽게 친절하게 말해줬어요. 그때 다음 날 또 10분 늦었길래 너는 왜 늦었니 했더니 이유가 똑같아요. 늦잠 잤어요, 죄송해요 그러길래 제가 가정환경조사서를 봤더니 집에서 2분, 학교에서 2분이면 올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얘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남겨가지고 너 이렇게 살면 되겠니? 아침에 일찍 일어난 새가 먹이도 먼저 먹는다는데 너 도대체 밤에 뭐 하길래 뭐 이러냐 하고 막 제가 막 예, 설교를 했어요. 예, 감동을 받았으니까 지각은 안 하리라 싶었는데 다음날 또 10분 늦었어요. 넌 왜 늦었니? 물었더니 또 똑같아요. 늦잠 잤어요, 죄송해요 그러길래 이거는 교권에 대한 도전처럼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얘는 내가 10분 늦게 오는 걸 봐주니까 이러는구나. 얘 봐주면 안 되겠다. 이래서 이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살면 되냐? 이제 목소리가 톤이 바뀌고 막 했는데 그럼 얘가 좀 바뀔 줄 알았는데 다음 날도 10분 늦어요. 계속 늦게 옵니다. 제가 가장 화날 때가 있어요. 얘가 웃을 때입니다. 얘가 공부하다가 웃거나 하면 화가 나요. 네가 지금 웃을 처지냐? 그래서 더 화가 날 때는 밥 먹다가 웃을 때입니다. 저는 그럼 소화가 안 돼요. 이러면서 막 너무 힘들었어요. 3개월 지났습니다. 3개월째 해결이 됐어요. 시험을 보잖아요. 중간고사를 봤는데 우리 6학년 전체 우리 9개 반 중에 지금은 석차를 안 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반 석차를 냈어요. 우리 반이 꼴찌인 거예요. 그 제가 자존심이 확 상해갖고 아니 내가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는데 제가 애들 가르치다가 얼굴에 자신감이 없어 보이면 너 이거 잘 모르니? 그럼 끄떡끄떡하면 제가 남아. 그리고 나머지 공부를 제가 막 열심히 시킨 애들이니까 네. 1등은 못해도 중간은 가리라 여겼는데 우리 반이 꼴찌인 거예요. 그 1등인 반을 봤더니 그 당시 부장선생님. 근데 그 반이 1등인 거 보고 제가 화가 났어요. 왜냐 그 부장선생님 공부를 거의 안 가르쳤거든요. 맨날 자습시켰거든요. 자습시킨 반이 1등이고. 그러니까 맨날 저는 나머지 공부시킨 내가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꼴찌니까 화가 나고 요새 그러면 안 되죠. 제가 이제 화가 나니까 얘도 자기 성적이 3월달 성적보다 내려간 사람 다 나와 그러면서 성적을 보였더니 여자애 두 명 빼고 다 나오는 거예요. 남자 앞에서 여자애들 했더니 기억자로 쭉 꺾여서 서 있길래 어쩜 이래 공부 안 하냐 정신 차려라. 그럼 제가 종아리를 5대씩 때렸어요. 얼마나 철이 없으면 그렇겠습니까? 요즘 성적 내려가도 선생님 때리면 되겠어요? 저는 여하튼 초임 때 그랬는데 남자애들 다 맞고 여자애들 맞을 차례에 여자애들 들어가라 그랬어요. 그때 남자애들이 확 갑자기 울다가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저 여학생들 왜 안 때리냐고. 그래서 제가 3월에 약속이 뭐라 그랬냐면 선생님이 체벌을 가능한 안 할 건데 부득이해서 체벌할 때 남자만 때리고 여자는 안 때린다 그랬어요. 네. 남자는 이유불문하고 여자한테 신사적이어야지 완력을 쓰거나 소리 지르는 건 절대 남자답지 않은 걸 내가 가르칠 생각을 한 거다. 네. 그랬더니 애들이 그 당시엔 다 이해했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로 일어나니까 이해를 못해갖고 막 항의해서 3월에 약속임을 얘기하고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고 나니까 갑자기 제가 미안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디 애들 때릴 때다고 때려가지고 애들 우는 거 보니까 미안하고 지나가는 선생님 보고도 아저씨 보고도 우리 반에 와서 애들 가르치라 그러면 해초리 들고 아이들 앞에 설 텐데 나랑 그 아저씨랑 차이가 뭘까? 얘들아 미안하다. 이건 내 책임이지. 괜히 니네들한테 책임을 물었구나. 그러면서 나도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마. 그러면서 니네 남자들 양쪽에 종아리 5대씩 맞았지? 나도 내 종아리 양쪽에 10대씩 때리마. 그러면서 있는 힘껏 제 종아리 한 대 탁 때렸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갑자기 놀라고 저를 쳐다보는데 한 대 때리고 나서 제가 후회를 했어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야 나는 말이 앞선 게 탈이다. 괜히 10대 때린다고 단서를 달았잖아요. 한 대 때려보고 아프면 안 때리면 될 거를
10대 때린다 했는데 9대 남아있으니까 이를 악물고 10대 때리고 나니까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팠어요. 얘들아 자습해 하고 제가 책상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애들이 몰려오더니요. 선생님 저 우리 방 구석에서 여자애들 이상한 짓 한대요. 데려와 했더니 왔는데 10대 명 불려왔어요. 네, 그 구석에서 뭔 짓 했니 했더니 다섯 번째가 교육은 감동감화입니다. 네. 감동감화. 마음의 문이 열리고요. 그러면서 교육적 사건이 벌어져요. 감동감화가 너무 중요한데 그래서 애들이 그때 여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선생님 우리 때문에 자기 종아리 때리고 저렇게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자기 종아리 때리겠대요. 그래서 저는 여자애들이랑 한마음이 돼갖고요. 우리 거의 울 뻔했어요. 야, 내 마음을 알아준 건 니네밖에 없구나. 저 남자 녀석들은 철이 없어서 축구 공차기 급급한데 내 마음을 유일하게 니네가 알아주는구나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여학생이요. 3개월 동안 지각했던 여학생이 저를 찾아왔어요. 선생님 저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물었더니 어디서 사는데 너 네 집 아니야? 했더니 선생님 아는 집이 다르대요. 들어봤더니 집안에 말 못할 비밀이 있었는데 엄마가 1학년 때 넘어져서 목 뒤 척추를 다쳐갖고 하반신이 마비가 됐어요. 아빠가 엄마를 치료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보호자 없는 사람으로 보람의 병원에 입원해놓고 아빠는 새엄마를 맞이한 거예요. 그 새엄마가 학교 앞에서 아빠랑 같이 살고 있는 거고 자기는 새엄마가 데리고 온 언니하고 여동생이랑 미검시에서 살고 있대요. 근데 지금 그 미검시는 저희 학교 있는 쪽인데요. 제가 초임지가 어디냐면 동대문 옆에 삼선초등학교였어요. 제가 그래서 놀래갖고 야 이런 일이 있었는 줄 몰랐다. 주소 남겨놓으면 오늘 내일 너 집을 찾아가 볼게. 그리고 이 아이 집을 찾아갔는데 학교 앞에서 마을버스를 타고 성북구청에서 시내버스 타고 청량리에서 미검시 가는 직행 타고 미검시에 내려서 마을버스를 타서 이 아이 집을 무릎으로 갔어요. 예, 밤 오후 5시 출발했는데 밤 8시 반이 돼서 이 아이 집을 도착했는데 예, 내가 그 아이 집을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이 아이한테 했던 말이 생각나면서 나는 교사하면 안 되겠구나. 이 아이가 말 못할 비밀을 안고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었을 텐데 선생님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늦잠 잤어요. 죄송해요. 그러니까 그 말만 굳이 그대로 듣고 온갖 말로 다 해버렸는데 이 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음 날 제가 이 아이가 등교할 때요. 원래는 판서하고 뒤돌아봐야 되는데 제가 이 아이를 바라보며 했던 말이 있어요. 너 왜 이렇게 일찍 왔니? 아침에 이렇게 새벽같이 들판길 걸어오다 사고 나면 어떡하냐? 1교시 다 끝나고도 좋아. 내가 자습해 줄 테니까, 보충 수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집안 문제에 깊숙이 개입해서 엄마 만나고 새엄마 만나고 이러면서 집안 문제에 제가 깊숙이 개입한 적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제가 이 아이를 뿐만 아니라 15년 동안 담임했던 애들이 627명입니다. 이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내가 꾸중했던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지금 드는 생각은 내가 이 아이처럼 정확하게 이유를 잘 모르고 꾸중한 아이가 이 아이 한 명만 있었을까? 또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건데 저는 그게 후회가 되거든요. 지금 이해한다는 말은요. 영어로 understand예요. understand. 이 말은 under는 누구누구 아래에 stand는 서단 말이거든요. 내가 너를 이해해. 이 말은 내가 너와 같은 수준에서 바라본다 이 뜻이에요. 제가 우리 반 아이들한테 내가 너를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말했는데 나는 진짜 이해를 제대로 이해한 건가 생각해 보거든요.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저는 이해하기보다는 어퍼스탠드한 교사예요. 아이들 위로 끄집어 올리려고는 애를 썼지 아이들 밑으로 내려가서 바라보고 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고 보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자녀들이 처한 입장, 사정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저 겉으로 보여지는 면 갖고 꾸중하고 나무랄 수 있어요. 근데 실은 숨겨진 이유가 더 클 수 있거든요. 교육은 사랑이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교육은 사랑이다 말 앞에 꼭 와야 될 말이 있다. 교육은 이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만 하면 사랑은 뒤따르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부모님이나 선생님들한테 정말 제대로 이해받아서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받아서 자녀들과 아이들을 그렇게 이해해 주면서 살아가는 부모님, 선생님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그래야 이 땅 정말 우리가 교육의 진정한 대안도 찾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의 대안이 되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여기,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 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자나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